안녕하십니까. 버즈비큐 쇼미더이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. 네, 오늘 다뤄볼 제품은요, 스트랩의 최강자, 레비스에서 제작하는 F25C라는 스트랩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베스트셀러가 몇 개 있죠. 레비스에서 제작이 되는 것 중에, 그, 해바라기 모양의 스트랩, 그리고 그, 태양 모양 스트랩, 그리고 요런 디자인의 스트랩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. 저도 이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팬더의 제품, 팬더의 기타를 쓸 때는 요 스트랩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 이게 텔레캐스터라든지 스트라토캐스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그리고, 약간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슬림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패션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가죽 소재로 이루어졌고요. 보시면은 기본적인 스트랩은 굉장히 얇고 어깨에 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패드 형식으로 이렇게 있어서 어깨의 부담감도 좀 줄여주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시간 사용할 때는 편안한 스트랩은 아니에요. 왜냐면은 이 내구성도 그렇고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하지만 가벼운 기타를 사용을 하시면서 좀 더 이제 멋있는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격인 모델입니다. 제가 이게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. 보시면은 안에는 이렇게 좀 이런 재질을 뭐라 그러죠? 세무? 세무 되어 있고요. 그 단점이 뭐냐면은 처음 사용하실 때 여기서 이제 일어나요, 세무들이. 그래서 이제 어깨에 좀 묻는데 검은색 티셔츠를 입으시면 좀 사용하시다 보면 없어집니다. 이렇게 돼 있는 제품입니다. 오늘 버즈비큐 쇼미더 이템에서는요, 레비스에서 시작이 되는 F25C 스트랩을 리뷰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